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국내 결식아동과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들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결식아동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을 향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은 많은 저소득층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방임으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노출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과자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에게 온정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브라운 아이드 소울 리더인 정엽 씨가 CCM 싱글 날 지켜온을 발표했습니다. 정엽 씨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한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는 피아노의 서정적인 선율과 정엽 씨의 부드러운 음색이 더해져 감동을 전합니다. 앨범 자켓에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문구가 영어로 담겼는데요. 정엽 씨는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곡을 준비했다며 1절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2절에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냈다고 전했습니다. 100년 전 17세 소녀가 보여준 불굴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결의의 꽃으로 피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 유관순 그리고 8호실의 기억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영화 한거의 조민호 감독 등이 함께 만든 영상인데요. 영화에서 유관순을 열연한 배우 고아성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영상에는 유관순 열사의 체포, 서대문 형무소 수감 생활과 저항, 옥중에서 진행한 만세운동 등의 과정 등 유관순 열사의 생애가 그려졌습니다. 유관순과 함께 8호실 방에 수감된 개성 만세운동의 주역 권혜라, 수원 기생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향화, 파주 만세운동을 주도한 임영애도 소개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100년 전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